Hello everyone, let's get ready for our worship service. Here's how to get ready. 1. If you're still in your pajamas, put on your Sunday clothes. Have the right posture during service. 2. Let's get ready with prayer instead of talking to people next to you. 3. Praise loudly. 4. Respond with Amen during sermon. Amen! Have an awesome service, everybody.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다들 일어나서 우리 안녕하세요 찬양하면서 할까요?
친구들 우리 두근두근 예수님만 생각하고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만들고 계시는 거죠? 와, 신난다.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니까 빨리빨리 청소하고 준비해야지. 와, 우리 제이크가 기분이 너무 좋은가 보다. 노래도 부르고. 그럼요, 엄마.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온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엄마가 만들어주시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장난감도 같이 놀 거예요. 그래 그래 제이크야. 엄마가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많이 많이 만들게. 네 엄마. 그리고 오늘 놀러오는 우리 친구들한테 교회에서 배운 예수님에 대해 말할 거예요. 정말? 와 우리 제이크 정말 멋지네. 근데 제가 잘 말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잘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제이크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멋진 제이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실 거야. 엄마도 마음속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게. 정말요? 감사해요 엄마. 친구들 잘 지냈어요? 와 이제 벌써 어둠이 된 것 같아요.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벌써 여름 지나고 가을 되니까 학교 다니려고 유치원도 다니고 그러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으로 씩씩하게 잘 지내기를 전도사님이 늘 기도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은
first church. 우리가 다니는 교회. 이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진 때가 있대요.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커졌어요.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아까 제이크가 얼마나 좋아했어요. 왜냐면 제이크 집에 친구들이 모여오기를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제이크는 너무 신났어요. 친구들하고 막 재밌게 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해피했어요. 근데 제이크가 어떡하겠다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겠대요. 와, 굉장하죠? 우리 친구들도 우리 제이크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와, 우리 퍼스트 처치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나 우리 한번 같이 들어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커졌나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해요. 우리 귀를 열고 눈도 크게 뜨고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도록 해요. 여기는 처음 교회예요. 처음 교회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멘, 아멘.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토닥토닥 서로 도우며 사랑했어요. 우와, 처음 교회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요? 정말 고맙네요. 저도 교회에 가고 싶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처음 교회에 대한 칭찬이 여기저기 가득했어요. 북적북적, 저도 예수님을 믿을래요. 저도요! 하나, 둘, 셋, 넷.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허둥지둥, 사람들이 많아지자 처음 교회 사람들은 바빠졌어요. 제자들은 걱정했어요. 할 일이 많은데 너무 바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를 도울 사람들을 뽑아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제자들은 집사를 뽑기로 했어요. 집사는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처음 교회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모이세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지만 교회 일을 도울 사람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를 도울 집사를 뽑으려고 해요. 우와, 좋아요.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짜잔! 7명의 집사들이 뽑혔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에요. 짝짝짝짝! 사람들은 축복했어요. 아멘! 아멘! 집사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하호호! 교회의 기쁨이 가득했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전했어요. 집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성령님이 처음 교회와 함께 하셨어요. 처음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교회가 점점 많아졌어요. 성령님은 우리 교회 와도 함께 하세요. 우리 교회도 처음 교회처럼 예수님을 전해요. 서로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맞아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follow God's word. 하나님께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했어요. 또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커져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모여서 막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음식도 맛있는 거 쉐어하고 또 옷이 많은 사람 옷도 다른 사람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쉐어링하며 사랑하며 살았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쉐어링하고 서로 I love you, I love God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할 거죠? 우리 제이크처럼 친구들도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 또 삼촌, 고모, 이모, 아니면 cousin, anyone nearby us.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꼭 예수님을 전해보도록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분들의 마음에 다가가실 거예요. 우리 친구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약속!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요. 두 손 모으고 기도 손, let's pray.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용기 있게 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First Church의 크리스천처럼 우리 친구들도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많이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많이 많이 전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어요. 아멘. Lift them up and give them back to you.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려요. 안녕 친구들, Let's do October's Bible verse together. 10월 말씀 같이 해요. 말씀 준비, 착! 착! Acts chapter 2, verse 4.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men! One more time, 다시 한번 해봐요. 말씀 준비, 착! 착! Acts Chapter 2, verse 4.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men.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next week.